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천시 민주노총 17개 산별노조에 약 1만 조합원이 있습니다. 건설노조를 대표해서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게 된 한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22대 총선에 저희 진보당과 민주당, 시민단체를 포함한 노동단체 전부 정권 교체를 위해 이 자리에 다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천시를 밤 9시경에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증포동을 돌아 증일동 그리고 하이닉스 앞에도 가보았습니다. 밤 9시인데도 24시 편의점이 문을 닫고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겠습니까? 이천시가 전국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약 20년 동안에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을 해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천시가 저는 발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 지방을 헤매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장사할 힘이 빠져서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천시 경제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20년 동안에 국민의 힘이 이 고인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복학교 밑에 흐르는 이런 푸른 강물처럼 민주당이었었어야 되는데 고인물이 썩다 못해 빨간 물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이천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도 예전에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채준 시장님 시절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시가 활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이천시가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통령은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개혁을 합니까? 교육개혁을 합니까? 연금개혁을 합니까? 노동개혁을 합니까?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례연대연합으로 이 정권 심판 제대로 해서 좋은 국가, 살기 좋은 이천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누가 저한테 묻더군요. 너는 네가 선거 나와야지. 지선거도 아니면서 왜 나서느냐고. 두려웠습니다.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든 우리 대한민국인데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 무역수지, 서민경제, 언론자유, 역사의식, 민주주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삶, 모든 것이 뒤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도 무역수지가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벼랑 끝에, 절벽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절벽 아래로, 낭떠러지기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망가뜨립니다.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국민들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입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 국민들의 입을 털어막습니다. 입틀막 정부입니다. 후쿠지마 오염수 문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 최상병 희생 사건,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부 세상에 못 봤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2년 전에 자기의 선택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저런 사람을 찍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하는 어느 어르신의 한탄이 가슴을 울립니다. 이 정권에는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없을 무자, 무자 돌림 정권인 것 같습니다. 무도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데다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 그러면서도 검찰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무대포로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 서울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우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따신 우리 경제학 박사 송석준 의원님께 한번 묻습니다. 내가 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잘 아는데, 대표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웃고 있는 저 대통령, 이 사람의 무지, 무식을 좀 일깨우고 서민경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송석준 의원님, 전문가로서 제대로 된 따끔한 그런 충고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서민들의 삶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고 제발 가만히나 있으세요 라고 직언을 해줄 용기가 있습니까?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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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부끄럽습니다. 말로는 모든 거 다 한다고 해놓고 동네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면서 중앙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 사진 한번 찍을까 하고 눈치를 보면서 윤석열 한동훈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주변을 맴도는 해바라기 정치인, 이천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데다가 국민과 시민에게 헛소리만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윤석열을 닮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삼선 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송혁준 의원, 국회의원 후보 사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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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부끄럽습니다. 지금 여기 이천에 엄태준이 있습니다. 이 무도한 검찰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서 13일간의 단식투쟁, 목숨을 걸고 맞선 이천의 진짜 정치인 누굽니까? 엄태준 바로 엄태준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시장생활 4년간 이천의 곳곳을 발로 누비면서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 안고 챙긴 사람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이천을 잘 알고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 이천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해온 사람 누굽니까?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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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태준이 있습니다. 송석준 후보, 도대체 한 일이 뭔가요? 제대로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국회의원 후보 사퇴하세요. 지금 여기 이천에 우리 엄태준이 있습니다. 바꿔야 편합니다. 오는 4월 10일 우리 모두 윤석열 정권과 송석준 의원을 심판합시다. 이천의 참된 정치인, 참정치인 엄태준을 여의도로 보내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강력히 견제합시다. 이천의 발전, 이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 우리 엄태준 후보와 함께 해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께 뵙고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지난 8년간 무엇을 하셨나요? 이천시민을 위해, 이천시민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반도체 소비자 특화단지가 안성시로 확정됐을 때 우리 송석준 의원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김인영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해 주십시오. 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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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태준 국회의원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김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천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 잘한 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경제도 망가져 있습니다. 김건여사 지키기에 법치주의는 휘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천시 국회의원은 8년간 무엇을 했는지 이천 시민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답할 거 있습니까? 없죠? 이번 총선에서 이천시장 재임시에 공설주차장, 남천주차장, 몇십 년 수건 사업이었던 광역버스 2,100번, 3,401번을 개통시키고 수건 사업을 해결한 기호 1번 엄태준 국회의원 후보를 국회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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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경제를 살릴 후보 기호 1번 엄태준 후보를 국회로 보내서 4월 10일 모두 투표하셔서 이천 발전할 수 있는 후보, 이천을 바꿔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기호 1번 엄태준을 국회로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엄태준! 엄태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시정을 통해서 설법공원을 바꿨고 공소룡정장을 바꿨습니다. 엄태준은 할 것입니다. 이천시를 위해서 13일간의 탄식을 통해서 자기만 아끼지 않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하얗게 불태울 것입니다. 다음은 김명석 공동선대위원장님의 격려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해 주십시오. 김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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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도 궂은 날씨에 비는 많이 내리던 비가 우리 엄태준 국회의원 후보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비까지도 이렇게 안 내려주십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예, 저는 늘 주장하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복지, 국방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세계에서 6위까지 올라갔던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197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다고 언성이 높아가고 직장 다니는 봉급쟁이들은 봉급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답보 상태 아니면 깎고서 살기가 힘들다고 점점 언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것은 정권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임기가 3년이나 더 남았는데 저는 이 기간 임기 채우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무능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리자고 하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정권을 심판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얘기는 우리 김영진 차관님이 대한민국에 700조 원을 전국의 예산 배분하던 분이 여기 와서 첫 번째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훌륭한 우리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지역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맥이 높은 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엄태준 후보가 당선되면 반드시 나라 경제 주관을 해오셨던 이런 분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천 지역에 많은 예산을 끌어다 발전시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어서 좋은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엄태준 국회의원 후보의 개인적 그 양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엄태준 후보 곁에서 쭉 지켜봐 왔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우직하고 뚝심 있는 참된 일꾼이라는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캠프에 합류해서 돕고 있습니다. 우리 엄태준 후보는 정말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대학
들어가서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해 오는 정말 인간 승리 그 자체에 똑똑하고 유능한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엄태준 후보 여러분들 한간에선 뭐 욕을 먹니 어쩌니 하는 소리도 사실은 들립니다. 변호사 하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저 진 분들은 그게 서운해서 뭐 이렇게 한간에 말도 흘리고 그러는데 우리 엄태준 후보 정말 정직합니다. 뚝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이재명 대표님이 이천에 지금 세 번 오셨고요. 내일 또 2시 반에 장원에 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2시 반에 장원에 또 오신다는 것은 네 번씩 이천을 오신다는 것은 꼭 엄태준 후보님을 이천에서 당선시켜서 다음 정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엄태준 후보를 민주당 대변으로 세우고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까지 앉히겠다는 의욕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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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엄태준 후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한 분 한 분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 며느리들까지 설득을 시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번 4월 10일 투표에서 또 4월 5일 6일 사전투표에서 엄태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시고 꼭 투표 잘하셔서 당선되는 그런 영광의 환호회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힘찬 응원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재선으로 지금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 때 같이 이천 시장이셨던 엄태준 시장님을 바라본, 시의원으로서 시장을 바라본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에 421곳의 마을회관이 있는데요. 재임 시절에 421곳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마을의 고충을 다 들어주시고 시민 한 분 한 분 만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제가 봤던 시장님과 다른 시군의 시장님을 봤을 때 아 이런 분이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 한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천 시민, 23만의 이천 시민분들의 모든 고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행정가로 4년 동안 복지, 산업, 건설, 교육, 노동의 모든 바깥다신한 부분을 다 섭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저는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 너무너무 못합니다. 예, 저희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저희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울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이천에 변화되는 이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처럼 인접해 있는 용인이나 안성이나 광주처럼 이천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보셨지만 지난 8년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엄태준 시장님이 시장 재임 시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설봉산, 주차장,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아 모아서 국회로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로는 바로 이천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선 때 못하고 재선 때 못하고 삼선이 된다, 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선 때 잘하는 사람은 재선에도 잘하고 삼선에도 잘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날 엄태준 후보를 여의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현 박노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굳은 날에도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월급, 쌓이는 부채, 도대체 언제 잡힐 수 있을까요? 이 무책임하고 이 무능력한 정부, 우리가 지켜만 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천시의 미래가 달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4월 10일 투표를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천시에는 일 좀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엄태준 후보를 선택하시면 이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장사 할맛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의 삶 책임질 겁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이천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들을 있을 수 있는 한 사람 엄태준 후보 일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천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우리 모두 13일과 엄태준과 동지가 되어 함께 운동해 주십시오. 저희 민주당이 뛰는 발걸음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후보 누구라고 했죠? 시의원 박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주권자는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또 참았습니다. 그럼에도 TV에서 보는 대통령의 모습은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습니까? 민생 경제의 몰락, 민주주의의 파괴, 대한민국 미래의 실종, 평화의 위기뿐입니다. 이제 국민이 투표로 명령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재창해 주십시오.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모든 국민이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일이 더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바로 엄태준 후보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엄태준! 엄태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당원도 아니고요. 저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있게 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용기있게 나와서 조금 떨리는데요. 예, 지금 저 심호흡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 4년간 전 이천에 살면서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도시가 있나 라면서 살았지만은 이건 아니겠다라고 싶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이천은 생각보다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그 삼겹살 공원이라는 수변공원에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왔고요. 거기에서는 서울 은평구에서도 오시고 명소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천은 그 입지적으로 자체가 서울과 굉장히 가깝고 유명한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도시에 참 요즘 4년을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지금 일자리, 실질적으로 이천의 경제적 주체는 하이닉스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하이닉스하고 저는 무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이닉스, 그 글로벌 탑2 메모리 반도체가 본사가 이천에 있는데요. 그 이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반도체 특구 단지에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지난 15년 전에 경상북도 구미가 IT 산업에 대한 헤게모니를 경기도 파주한테 빼앗겼습니다. 15년간 경상북도 구미는 꾸준히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꾸준히 상권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좌시해서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 어무부님께서 지금 핵심 후보 두 가지 중 하나로 내세운 게 반도체 특구단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산업마저도 빼앗길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안성, 평택, 화성, 그것보다 우리가 위치가 나쁩니까? 이천이. 거기에서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나요? 이천보다 많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꼭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입니다. 저희 교통, 이천 참 좋습니다. 차로 가면은 서울 금방 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상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KTX. 제 주변에 아무도 KTX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엄태준이 얘기하는 GTX-D. GTX만이 출퇴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상대 측이 지난 4년간에 지켜야 될 것은 못 지키고 실없는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부분인데요. 이건 더 이상 제가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당원분들하고 그 영사분들이 말씀하셔서 윤리적인 부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이번 4월 12일 선거 투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즉 우리 민생, 우리가 밥숟가락을 뜰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미래 세대, 이천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엄중하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엄태준 세 번 외쳐주십시오. 엄태준! 엄태준!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결 같으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국민 편에 서서 민생 제대로 살피고 정치 똑바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아, 너무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엄지 캠프의 선배 본부가 얼마나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본선거 첫날에 출정식을 하는데 대부분은 오전 10시, 11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출정식은 오후 5시 한다고 해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랬는데 말도 안 해주고 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전에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더니 오후 5시에 우리 엄지 캠프 이 출정식을 한다고 하니까 비가 멎는가 보면서 아 우리 선대 본부가 정말 선전지력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엄태줄 예 우리 송석준 후보님께서 오전에 이 자리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석준 후보님 삼선 의원 하고 싶으시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우리 이천 지역구 의원 중에서 최초의 삼선 의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 엄태준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선 의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재선 의원 중에서 정말 일 잘하는 재선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잘하는 재선 의원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삼선 의원이 되는 것인데 우리 이천 시민들은 송석준 의원을 묻습니다. 8년이면 송석준 후보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충분한 기간이었다. 당신이 이천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있으면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석준 후보가 이천 지역구를 대변하는 삼선 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소강질 일입니다. 제가 우리 송석진 후보님 초선 도전하고 재선 도전하고 지금 3선 도전할 때 제가 듣고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늘 도전할 때마다 우리 이천시 발전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중첩 규제가 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중첩 규제를 폐지하든지 완화시키든지 이렇게 할 테니까 국회의원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초선도 되고 재선도 돼서 8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이천에 가해지고 있는 그 중첩 규제가 해소되는 일이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발자국도 못 나갔습니다. 도대체 시민들한테 약속한 그것을 하나도 못하고서 어찌 또 삼선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선택해. 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송덕준 의원님이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시민들 앞에서 그 중첩 규제를 해소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천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그놈의 중첩 규제 때문에 안 되니까 이것만 어떻게 좀 없애버리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약속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걸었는데 역시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동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송덕준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됐는데 그게 안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께서는 그 이야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만큼 원하는 대답일지 모르지만 다른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송석준 의원이 함께 손잡고 법률 개정하자 이래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송석준 의원께서 그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는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송석준 후보께서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역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준! 엄태준! 엄태준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 전국에 상수원 수도에 있는 수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그 시장 군수들과 손잡고 그 수십 개의 시군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국회에서 왜 상수원 수도에 묶인 이 지자체가 계속 희생만 당해야 되냐? 그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라 하는 토론을 열어서 국민도 설득시키고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아내게 해내겠습니다. 엄태준. 내일 토론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선거 때마다 시장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를 불러서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엄태준과 송석준 후보가 함께 마주 앉아서 시민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정말 얼마나 역량이 있는지 예, 그것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석준 후보께서는 제가 어제까지 들은 바에 따르면 내일 오후에 있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또 삼선 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후보께서 시민들 앞에 서서 이천과 관련한 그 수많은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서 자신있게 토론에 응하지 못해서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민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송덕준 후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엄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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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준
길어지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또 12일 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욕심을 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2012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년을 겪어봤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국민한테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협박하고 압수수색하고 자기 부인은 범죄 혐의를 밝히려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니까 그걸 또 거부하고 또 상대방 정적에 대해서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서 먼지털이식 수사가 하고 도대체가 우리 민생은 추락해서 다 파탄 지경인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파 한 단을 들고서 875원이면 대파 한 단의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나는 그러한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는다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나와도 좋다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윤석열 검사와 같은 못된 신분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할